뭐가 날라가? Around 3 p.m. she finally had a break. 계속해서 she was kind enough. 오, 충분히 친절했다는 거야. She was kind enough. 뭐할 만큼? 조심. To hold scissors and cut hair.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how to hold scissors and cut hair.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떠나기 전에도 하루가 마무리 그래서 before 잠깐만 before I left I her. 어. Your job. What is the best part of your job? 이거 뭐죠? What is it?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Okay, I like to see people who are happy with their new hairstyle. 아,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렇죠? Okay, 그러면 내용 파악 됐습니다. 이 앞이랑 해서 이제 뭐 방금 전에 이제 아침부터 막 뭐 사당동에 가갖고 사당동에 미스 송혜한테 누가 갔지? 지호가 갔죠? 됐습니까? 지호가 뭐 되고 싶은데? 디자이너. 그쵸. 내가 봤더니, 아침부터 막 준비하느라 바빴죠? 그쵸.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전에 손님이 있었습니까? 네. 누군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줌마가 왔는데, 아줌마 머리 하는 건 아니고, 꼬맹이였죠. 됐습니까? 꼬맹이를 이제 의자에 앉혔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가위를 보자마자 어린 나이로 울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집에 가거라 넌 머리 못 깎겠단 말이야. 다음에 빠르게 자랐어. 그렇죠. 맞습니까? 빠르게 슉슉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오전에 바빴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바빠갖고 뭐할 시간조차 없다. 밥 먹을 시간도 없죠. 점심 먹을 네. 시간. 그래서 이제 언제쯤 돼서야 겨우 쉬었다? 3시쯤 돼서야 겨우 쉬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쉴 때 쉰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쉬는 시간 짬이 난 김에 뭐 했어요? 지호에게 가위 잡는 방법과 그렇죠 머리 잡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됐습니까? 아우 친절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내가 저 궁금한 점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보람이 뭔지 물은 거죠 이게 보람 직업의 보람을 물었죠. 그렇죠?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가장 베스트 파트가 뭡니까? 이 말은 꼭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언제 보람을 느낀대요? 사람들이 자신의 새로운 머리를 헤어스타일 보고 머리 스타일 보고 막 짜증 낼 때 기분 좋대죠. 아씨 머리 왜 이래 막 이러면 아 성공했어. 아니고 행복해 할 때 보람을 느낀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내용 파악은 봤고요.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봤고 in the morning 나온 김에 관련 있는 표현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 이제 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lunch가 보이는데요. 일단 usually의 위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여기는 과거 시제인데 왜 여기는 현재 시제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게 점심 먹을 시간이란 뜻이죠. time for lunch가. 근데 for lunch 대신에 다른 표현을 써도 점심 먹을 시간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ound는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she finally had a break. have a break 통째로. 휴식을 하다, 휴식을 취하다. have a brea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는 왜 finally가 와야 되는지. 왜 finally 못 오고 왜 finally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She was kind of.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할 말 있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명형부 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사용됐다? show, a, b가 사용됐죠. 사용식이죠. 됐습니까? 이 부분 보이시죠? 무슨 말 해야 될지 알겠죠?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 before I left, I asked her, what is the best part of your job? 됐습니까? 보람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표현도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직업에서 가장 좋은 부분 the best part 전치사 뭐 쓴다? the best part of 그러니까 뭐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 the best part of
Well, I'd like to see. 뭐 여기에 대한 얘기 하겠죠? 지가 그다음에 뭐 요거 얘기하겠죠? 요거 같이 얘기하겠죠? 왜 are가 와야 돼? 왜 is도 아니고 were도 아니고 왜? 지가 그다음에 수거 보이죠? 수거 됐습니까? 뭐요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뭐 양이 많지 뭐. In the morning, 뭔 뜻이고? 아, 오늘 아, 아침에. 그, 네, 아침에. 자, 얘랑 비교합니다. In the morning은 오전에고요. 오늘 아침에는 뭐다? This morning이었죠. 맞습니까? This evening, tonight 이런 것들. In the morning은 그냥 오전에. 맞습니까? 그럼 오후에는 뭐였어? 오후에. 그냥 afternoon. In the afternoon이죠. 오후에 in the afternoon. 그니까 저녁 때 in the evening 밤에 at night 있습니까? 정오에 정오 낮 12시 at noon 밤 12시에 자정에 at midnight 정말 했어 있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 이거랑 비교해서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있습니까? 그다음에 usually 빈도 부사고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이니까 don't have 앞에 왔죠. I usually don't have. 자, 여기에 왜 현재 시제야?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lunch. fact죠. 있습니까? usually가 왔으니까 fact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얘기한 거죠.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lunch는 뭔 뜻이고? I 점심 see. 먹을 시간. 그러면 for lunch 대신 뭘 써도 똑같은 뜻이다. Time to eat lunch 얘도 같은 뜻이죠. Time to eat lunch. To 부정사의 명형구. 형용사적 용법이고.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하기 위한 시간? 점심을 먹기 위한 시간. 그렇습니까? 그래서 for lunch는 to have lunch, to eat lunch,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을 바꿔줬어도 되겠다. around는 무슨 뜻이고? 바꿀 수 있는 건 about. 됐습니다. She finally, 왜 finally 아니고 finally 와야 된다? final은 무슨 뜻이니까? 마지막 의죠, 마지막 의. Final exam, 한 뭐야? Final exam. 기말고사를 final, 어떤 exam? 마지막 시험. 얘는 형용, final은 형용사니까 여기 못 오죠. 그렇습니까? 어찌 쉬었답니까? 어떤 쉬었답니까? 어찌 쉬었다? 마침내 쉬었다. 하다시를 꾸미고 있죠? have a break를 꾸미니까. 어찌 하다지, 어떤 하다가 아니죠. 그래서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 이와 같은 부사형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다가 뭐라고? Have a brea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how to. 여기는 할 말이 무지하게 많죠? 뭐, 이 얘기 좀 해주세요. She was so kind. 와우, 바로 물러가는 거야? 네, 알았어. 잠깐만. 같은 표현부터 있는데요? 같은 표현은 뭐다? She was so kind. She was so kind. 그렇죠. She was so kind that she so 그렇죠. showed죠. 왜 showed야? 그렇죠. CJH죠. She was so kind that she showed me How to hold scissors and cut hair. 그렇죠? 그렇습니까? So that 구문도 바꿀 수 있죠? She was so kind that she showed me how to hold scissors and cut hair. 그렇습니까? 그 다음, 이번엔 내가 물어볼게. 명형부. 부사적용법이죠. 맨날 틀리죠. 왜 부사적용법이야? 얘가 뭐를 설명해주고 있어? 카인드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카인드 무슨 시니까? 어떤 시죠? 어떤 시? 있습니까? 그럼 어떤 시 꾸며주려면 뭐? 어떤 어떤이야? 겉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야? 그래서 얘는 무슨 시다? 투부정사의 무슨 형법?
불법. 어찌 친절했다, 어찌 친절했다, 어찌 친절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줄 만큼 친절한. 좋습니다. 보사용법.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말은 how to, 이제 how to hold scissors and cut hair 부분 얘기도 해야죠. how to hold scissors and cut hair 부분은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의문사 플러스 to do라 그러죠? 저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뭐로 바꿨을 수 있잖아. 다음 I, 그렇지. 이거는 How I should hold scissors and cut hair. 보실 수 있죠. How I should hold scissors and cut hair.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 하죠.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로서? 명사절로서 show A, B를 담당하고 있죠. A에게 B를 보인다. 그래서 간접 의문은 명사절로서 간접 의문은 의문사 플러스 to do로 바꿔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ut hair 앞에 생겼던 말은 cut hair 앞에 how to가 생겼죠. How to hold scissors and how to cut hair. 그러니까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준 거죠. 가위 잡는 방법 how to, 또 cut hair 하는 how to.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before I left 부분 떠나기 전에 뭐 이건 before는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절을 끌고 다닌다? 시간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언제 떠나기 전에 됐습니까? okay, what is the best part가 날아가 버렸네? 아, best가 날아가 버렸네. 그래서 여기에 to see 명형부 당연히 like의 목적어죠. 그러면 얘는 seeing으로 바꿔줄 수 있죠. like는 둘 다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에 대한 얘기. 뭐예요?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who are happy with their new hairstyle 하는 people. 무슨 절? 형용사, 절,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그럼 R에 대한 이야기. 생략할 수 R을 생략할 수 있어? 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또? people이 없으니까 R이. 그쵸. 얘가 they이고 시제가 fact를 얘기하고 있죠. 그쵸? fact를 얘기하고 선행사 people이니까 r가 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I like to see people happy with their new hairstyle. 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니까 그다음 외워야 할 수거. 뭐뭐에 대해서 만족하다. 뭐뭐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다. be happy with. 그니까 전치사 with 때문에 알아둬야 된단 말이죠. be satisfied with과 같죠? 내용상 뭐뭐에 대해서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됐습니까? 오케이. 살펴보았고요. 이제 지호 얘기 끝났어요, 이제. 이제 누구 이야기 만나볼 차례입니까? 민지 이야기 만나볼 차례죠. 됐습니까? 내용으로 갑니다. 아, 미나네, 미안. 됐습니까? 누구는, 나는, 누구를? 사진기에, 여기까지네. 글을이네요, 글을. 안 먹여봤자. 글을. 뭐 했다? 아, 어디서? 여기서. 만났다. 자, 이 부분 표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두면 좋겠죠? 누가 이러면. 데일리 스포츠의 사진기자인 한 선생님. 여기에 원이 아니고 성이 한씨입니다. 됐습니까? 성이 한 선생님이야. 뭐, 퐁당퐁당, 뭐 이런,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인 뭐를 쓰죠. 뭐뭐인 뭐 이거 쓰죠.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선생님은 어디서 무엇을 사진을 찍는다가 아니고 찍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 계획이야? 미래의 계획이야? 과거의 계획이죠. 과거의 계획. 과거의 미래 표현 어떻게 하는 거야? 알아둬야 되겠죠. 과거의 미래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부분 계속해서 누가 뭐 했다?
그렇죠.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앉았죠. 어디에, 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사니기 하는 거였다 앉았다 그니까. 그래서 미나 이야기 누가 뭐 했대요? 아이가 met 했대요. 누구를? Mr. Han,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 됐습니까? 어디에서? At Seoul World Cup Stadium.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at a soccer game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아니고 Korea and Japan. 그래서 누가 뭐 했다? I said. 이걸 넘어가야 되네. In the photographer's area with Mr. Han. 여기까지네요. 오케이. 일단 내용 파악. 이 아이는 누구고? 미나고. 미나는 누구 만났습니까? 한샘 만났죠? 직업은? 포토그래프죠. 직장은? 직장이요? 데일리 스포츠. 그렇죠. 직장이잖아요. 직장은 데일리 스포츠고, 그 다음에 직업은 포토그래프죠. 어디서? 서울 월드컵 스테디움. 됐습니까? 서울 월드컵이잖아요. 네, 그는 찍기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뭘 찍어? 농구 경기, 배구 경기? 축구죠. 그렇죠. 어디 뭐, 그 뭐. 어디랑 어디 사이의 시합? 한일전이죠. 난리 났죠, 지금 사람들. 그쵸? 그니까. 그래서 내가 앉았죠? 그쵸? 한 선생님 따라다닐라 그러면 어디에 앉아야 되겠어? 사진 기자들이 있는 구역에 가야 되겠죠. 왜 사진 기자들이 있는 구역은 따로 놔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계속 있겠습니까? 막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쵸? 돌아다니는데 막 관중석 있으면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응원하고 있는데 막 잠깐만요, 좀 지나갈게요.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따로 해놔야 되겠죠. 어? 아, 여기까지 갑시다. 됐습니까? 여기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누구는, 선생님은, 뭐 했다? 말씀을 거의 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잠깐만. 많이 하진 않았다. 맞네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뭐 하는 것에, 그렇죠. 사진 찍는 것에 뭐 했다? 집중했다. 사진 찍다가 사진 찍는 것, 집중하다가 뭐죠? 포커스 온. 같은 표현은 뭐가 있나요? 좀 이따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럼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거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야?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어떤 것 동안이야? 그 동안입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하는 동안 during the game he didn't talk much. He just focused on taking pictures. 자,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내용 파악 아까 하고 있었네. 그쵸? 기자석에 앉아있었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합이 시작되었죠.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하는 동안 보통 이제 시합하면 사람들 막 응원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말을 안 해, 할 수가 없는 거죠. 직업상 뭐 하기만 했다? 사진 찍기만 했단 말이죠. 좋은 점은 이런 시합에 공짜로 갈 수 있겠지만 응원의 분위기를 즐길 수는 없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미나의 이야기 본격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안 찍어져? 그다음 얘에 대한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뭐가 생략됐는지 한번 생각해 고민해 보세요.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부분 이런 거 있죠? 있습니까? 여기 이런 거 다 전치사 문제로서 낼 수 있는 거죠. for 나 at 이런 것들. 이거는 그 다음에 뭐 이거 보이죠? 있습니까? 오케이. 이거 근데 계획이었어, 예정이었다 뭐 이런 거니까 다른 표현으로 뭘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런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at a soccer game between Korea and Japan. 그니까, 전치사 문제들이 조금 눈에 띄네요. 수고 하나 하고, be supposed to도 하고. 그래서, I가 set 했다, 어디에, 이번에는 전치사 1이 보이네요. in a photographer's, in the photographer's area. 요거 해야 되네. with, 자, during에 대한 얘기. 전치사 문제 계속 보인다. with, during, in, at, for. 그러니까 he didn't talk much. much의 의미. He just focused on. 이거 바꿨을 수 있는 거. focus on의 뜻이 뭐죠? 집중하다. P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네. 그 다음에 taking의 ing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met Mr. Han, photographer. 오케이. 그래서 어떤 뭐 데일리 스포츠에서 일하는 이마이도 데일리 스포츠에서 일하는 사진작가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 그니까 yes, 강세는 어디에 있다? photographer. 그니까 photographer도 아니고 photographer도 아니고 photographer도 아니고 photographer. 이응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데일리 스포츠에서 일하는 사진사 할 때 포 쓰는데 여기에 뭐가 생각했죠? 어, photographer who worked for daily sports. 됐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다라는 수거가 뭡니까? 뭐를 위해 일하다? 어떤 회사를 위해 일하다? work for죠. 그니까 그럼 이 후를 보고 뭐라 그래요? 관계사죠, 관계대명사. 지금부터 일했다를 일하는으로 바꿔주겠다. 그니까 관계대명사죠. 그럼 왜 works가 아니고 worked죠? 뭐? 노일체 시제일치. 맞습니다. I'm a Mr. Han, a photographer who worked for daily sports. 그래서 네? 예? 네, 당연히 관계대명사죠. 얘를 한꺼번에 생략했잖아.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뭐를 위한 사진사, 데일리 스포츠를 위한 사진사 해도 데일리 스포츠에서 일하는 사진사가 되는 거고, 데일리 스포츠에서 일하는 사진사 해도 똑같은 의미잖아. 오 선생님 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아닌데 왜 생략했어요? 의미상 되는 거죠. 의미상.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at 서울 월드컵 스테디움. 전치사 문제 나와요. 뻔해. 여기서 빼빼하게 베껴있지 지금. 됐습니까? For daily sports.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 At Seoul World Cup Stadium. 그 다음에 be supposed to는 뭔 뜻이다? 그러니까 be supposed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죠. 그쵸? 근데 was supposed니까 뭐뭐 해야만 했었다. 뭐 해야만 take pictures니까 사진 찍어야만 했었다. 그러면 사진 찍을 계획이었다니까 내용상 같은 것은 was. 그쵸? going to not was. planning to. 그래서 과거의 미래죠. 이거 과거의 미래는 과거 시제 비동사 플러스 going to do, planning to do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at 축구 시합에서 at a soccer ga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러니까 상대가 둘이야. 그렇죠? 서로 두 팀 간에 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됐습니까? 이걸 한일전 축구 시합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한일전 축구 시합 a soccer game between Korea and Japan. 여기 전치사 문제 내니까 빽빽하게 보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안에니까 in the photographer's area 됐습니다. I said in the photographer's area. area 뜻은 지역 구역 됐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S 뒤에 있는 점 뭐다 이거? 그래서 뭐의 뭐의 소유격? 복수명사 소유격이죠. 복수명사 소유격은 복수명사가 S로 끝나면 점만 찍어놓죠. 그렇습니까? 사진사들의 구역.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함께니까 with, is han. 이것도 더 전치사죠. 왜 during이다? 뭐 동안입니까? 것 동안이니까. 그렇습니까? during the game. during the game between Korea and Japan. 한일전 하는 동안. He didn't talk much. much의 뜻은 그는 많은 말하지 않았다야. 많이 말하지 않았다야. 그렇죠. 많이죠. 그러니까 much는 많은이라는 형용사 되지만 많이라는 뭐도 된다? 부사도 되고 그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a lot. 그러니까 he didn't talk a lot. 그러니까 he just focused on taking pictures. 얘부터 할게요. taking pictures에 얘는 동명사 현재분사 당연히 동명사죠. 전체 문사가 아니고 말은 동명사로 생각했는데 말이 잘못 나오고요. He just focused on it. 됐습니까? 얘는 동명사죠. 사진 찍는 것. 됐습니까? 자, focus on 뭐하다? 집중하다. 같은 말은 pay attention to인데 과거형이니까 he just paid attention to taking pictures. He just paid attention to taking pictures. 영양풀이를 공부했으면 나왔을 텐데 focus on과 pay attention to 같다는 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pay attention to 할 때 to는 looking forward to 할 때 to처럼 뭐다? 그래서 여기에 take가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보겠습니다. 또 동안이 한 번 더 나오네. 그쵸? 아직 적고 있나요?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언제 사람들이 경기를 즐기고 있는 동안 한 선생님은 뭐았다? 절대 멈추지 않았죠. 절대 멈추지 않았다. 절대 멈추지 않았다. 여기 한 번도란 얘기가 있는데요. 한 번도란 말은 뭐 영어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입니다. 절대 멈추지 않았다. 뭐 하는 것을? 자, 여기 중요한 거 보입니까? 여기에 뭐뭐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표현이고 멈추다가 뭐죠? 답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지 눈치챘습니까? 그다음 누가 뭐 했을 때네요. 누가 뭐뭐 했을 때 한국팀이 한 골을 넣었을 때 누가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환호했다. 환호하다. 하나가 치어죠, 치어. 오케이. 그러나 하지만 누구는 한 선생님은 어떻게 침착하게 뭐 하는 것을 사진 찍는 것을 뭐 했다? 계속했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가능하죠. K로 시작하는 거하고 C로 시작하는 게 있죠. 응? 괜찮아. 눈치챘어요?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를 K로 시작하는 걸로 표현해도 되고 C로 시작하는 걸 해도 되잖아. 됐습니까? 네, 좀 더 갈게요. 그 다음에 언제가 뭐냐? 언제 누구 선생님은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오케이. 가만 보니까 A에게 B를 보여주다네요. 됐습니까?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어찌 누구는 선생님은 언제 경기 중에 무엇을 뭐 했다 찍었다 됐습니까? 이거 표현 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알죠? 동안이죠. 경기 중에 라면 경기 동안이라는 말이죠. 경기 중에, 경기 동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선생님은 마냥 라면 나왔네요. 마냥 라면. 마냥 니가가 빠졌죠. 마냥 니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훌륭한 사진기자 되는 것을 뭐 한다면 원한다면 항상 뭐 명령문으로 충고하고 있죠. 됐습니까? 항상 무엇을 카메라를 뭐해라 들고 다니면 등교 다녀라 그리고 이 말이에요. 들고 다녀 그리고 무엇을 가능한 많은 사진을 뭐해라 찍어라. 됐습니까? 이 표현 중요한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거 이런 표현 가능한 많은 사진. 네, 들고 다니다가 뭐 들고 다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들고 다니다 모르나요? 캐리 가능하죠. 됐습니까? 됐다. 이러면서 본문이 끝나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빈칸부터 일단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합을 즐기는 동안 잠깐만. While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Mr. Han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 그래서 누가 뭐 했을 때 when 아니 when scored a goal 누가 everyone cheered but continued to take pictures. But Mr. Han was calm and continued to take pictures. Okay, 그럼 게임이 이제 끝났죠? 언제? After the game. 누가? He showed me the pictures. 그니까? 그래서 어찌? Amazingly. 누가 뭐 했다? 그렇죠. He got to get the 무엇을? More than 500 pictures. 언제? During the game.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He said, all the time. All the time은 의미는 always하고 같지만, always하고 사용하는 위치는 다르죠. All the time. And, okay.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 됐습니다. If you want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carry your camera all the time and take as many pictures as you can. 됐습니까? 자, 그럼 내용 파악입니다. 이 취업이 시작됐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뭐 하고 있어? 어? 치맥 막 먹으면서 막 게임 보고 있겠죠? 그래서 저 새끼 좋은 애라! 막 못한다! 막 이러면서 막, 어? 쟤 왜 저래? 개발이다! 막 이러면서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뭐 하고 있었어? 같이 막 치맥 막 먹고 있었죠?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거 멈추지 않았죠. 직업인데. 됐습니까? 그럼 심지어 한국팀이 뭐 했을 때도, 한국을 넣었을 때 사람들 모두 다 뭐 했겠어? 와! 하고 있었는데, 한쌤은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있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m calm. 저 침착하게 사진만 찍었죠. 됐습니까? 아우, 재미없겠다. 됐습니까? After the game, he showed me the pictures. 사진 보여줬죠? 봐라. 놀랍게도 몇 장 이상 찍었다? 500장 이상. 옛날 같으면 이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근데 요즘이면 보여줄 수 있죠. 왜? 요즘은 디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사진 찍으면 필름 속에 있는 걸 현상하고 인화하고 그래야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나 이틀 뒤에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찍으면 바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디카가 있는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오, 사진을 찍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볼 수 있다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자, 500장 이상 찍었어요. How many pictures? 500. More than 500 pictures.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영어로 묻고 답하는 시험 문제 경험해 봤죠. 됐습니다.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 미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죠. 되고 싶다면. 일단 첫 번째, 하란 충고가 있죠. 첫 번째 뭐 해라? Carry your camera all the time. 항상 카메라 들고 다니죠. 요즘 카메라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우. 그쵸? 그 다음에 뭐 해라? Take any many, as many pictures as you can. 가능한 최대한 많이 찍어라. 그쵸? 용량이 모자라고 찍죠.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은 되었고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뜯어먹어야 될 부분들, 뭐 이런 거 보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보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 보이죠? 그쵸?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게 현재 시제면 뭐 여기 cheers 그건 알죠? every는 단수명사고 단수치고 간다.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버스의 위치, 맞습니까? 캄의 다양한 의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 보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 얘는 됐고요. 요거 중요하겠죠? 맞습니까? 요게 들어갈 위치라든지. 왜 놀랍게도야 500장 넘게 찍어서 그래서 500장 넘게 찍었다는 얘기 앞에 와야 되겠죠. 접속 부서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500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마냥라면 보이네요. 마냥라면 됐습니다. 충고할 때 무슨 문으로 충고할 수 있다? carry and take. 그렇죠. 명령문으로 할 수 있죠. 자, all the time 수거 있습니까? All the time. 그 다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이 부분. 있습니까? 자, 그래서, while에 대한 얘기. While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했듯이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는 동안. 그래서, 동안인데 during이나 for 안 쓰고 while 오는 이유는 while은 주어 동사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이죠. 아, 여기 during 같은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폰에, 이거에 그 during이냐, why냐, 와가지고 또 뭐, 코냐, 이런 거 물어볼 거야. 그니까? 그 다음에, were enjoying.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쵸, 과거 진행형이죠. 즐기고 있는 중이었었단데, while 붙었으니까, 즐기고 있는 중이었을 동안.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as soon as, while, as, when. 이런 것들. before, after. 시간에 접속선을.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top the taking picture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stop. ing 때 fire 뜻을 가지고 quit 뜻이랑 뜻을 가지고 있고 stop to during 때는 don't move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된 것은 사진 찍 는 것을 그만하지 않았다죠. 그렇습니까? stop은 이동을 멈추다도 되고 이동을 멈추다. 그렇죠? don't move. 네,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조건은 stop 뒤에 요 뜻으로 쓰려면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라면 뭐뭐 하는 것을이니까 뭐뭐 하는 것이 그만하다의 무슨 어다? 목적어다. 그때 stop 무슨 정도 쓰다? stop doing. 그래서 누구도 quit도 똑같이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quit doing. quit smoking. 담배 끊다죠. stop smoking. 담배 끊다죠. 근데 stop 뒤에 만약에 to do가 온다면 이 to do는 여기다 뭘 쓸 수 있는? in order. 뭐뭐 하기 위하여 가던 이동을 멈춘다. stop to smoke 하면 담배 피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제곱법이다? 부사제곱법이고 얘는 목적으로 쓴 거다. 그래서 스탑은 결국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목적으로 전명사만을 목적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잘 얘기해 주셨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로 to take 있다는 거 보면 때려잡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to take 하면 Mr. Han never stopped. Mr. Han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아. 계속 뛰어다녔단 말이죠. 계속 뛰어다녔다. 뭐 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 찍었단 말이야. 하나도 안 찍었단 얘기야. 그렇죠. 완전 만화돼버리죠, 갑자기. 됐습니까? 완전 코믹 만화돼버리죠. 미스터 한이 사진 안 찍고 계속 뛰어다녔어, 사진 기자들. 됐습니까? 사진을 찍기 위하여 절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진 찍는 것을 앞만 길어봤자 it. 스타의 목적어.
그 다음에 스코어에 대한 얘기. 여기서 스코어의 뜻은 득점 하나죠. 근데 무슨 뜻도 있습니까? 그렇죠. 점수도 있죠. 점수. 됐습니까? 점수. 명사로선 점수. 동사로선 득점하다. 여기서는 득점하다로 쓰였습니다. Scored a goal. 한 점을 냈을 때. Everyone cheered. 벗의 위치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과 이 사람이 침착하게 사진 찍는 것이 서로 대조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벗이 와야 되겠다. 뭐 환호하는 거하고 침착하게 사진 찍는 건 대조적이니까 여기 벗. 됐습니까? 오케이. 캄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는 어떤 침착한이죠. 근데 캄 다운은 무슨 뜻이야? 진정. 그래서 뭐하다? 진정하다 라는 뜻도 있죠. 침착. 형용사로서 침착한, 동사로서 진정하다, 진정시키다. 됐습니까? 그 다음 continue to take pictures는 사진 찍 는 것을 계속했다죠. 그러면 얘는 continue는 누구처럼? continue는 누구처럼? 아니, like처럼. 아니, to take pictures 대신 뭐 해도 된다? 그렇죠. taking pictures 해도 되죠. 둘 다 목적으로 의미 변화 없이 가질 수 있죠. 됐습니까? 근데 같은 의미로 continue 대신 쓸 수 있는 누가 있는데? kept 가 있는데 kept 가 왔다면 어떻게 된다? kept 그렇죠. kept taking pictures 이 형태로만 해도 and kept taking pictures 됐습니까? continued to take pictures, continued taking pictures, kept taking pictures. 예. 그 다음에 after the game amazingly의 위치는 500장 넘게 찍었으니까 놀랍죠. 그래서 요 앞에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re than의 의미는 뭐뭐 이상이고 같은 말은 over가 있다. over 500 pictures during the game. 뭐 동안이니까? 그 동안이니까 during it, during the ga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you want to 저 무슨 라면이라서 라면이라서 여기다가 뭘 넣지 마라. 넣지 말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 he나 she면 여기다 s 붙여줘야죠. want to, he want to 이렇게 you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오케이. 뭐하고 뭐해라? 갖고 다니면서 찍어라. 어찌 갖고 다니면서? 항상 all the time 동체로 always하고 위치는 같지만 쓰는 위치가 다르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걸 보고 일단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예를 보고 여기에 many가 more가 아니고 many가 왔죠. 그쵸? more는 비교급이고 many는 무슨 급?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급 비교를 한다? 원급 비교. 됐습니까? As many pictures as you can.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 대상은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진을 뭐해라? 찍어라. 됐습니까? 이거 만날 시험 문제 나온 부분인 거 알겠지? 당연히 낼 수밖에 없겠죠. 네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됐습니까? 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뭐 여기에다가 then을 쓴다든지 안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so를 쓴다든지 되겠죠? 됐습니까? 이건 되죠. 됐습니까? Take so many pictures as you can. 됐습니까? Take as many pictures as you can. 그 다음에 여기다가 many가 와야 되는데 more를 넣는 미친 짓을 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you can도 분명히 시험 문제 나와. as you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as you can은 네가 할 수 있는 한이니까 가능한이죠. 가능한. 그래서 as take as many pictures as you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as possible. 됐습니까? as many pictures as you can, as many pictures as possible. 됐습니까? possible의 뜻이 뭐니까? 가능하니까.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맨날 나와요. as many pictures as you can, as many pictures as possible.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 come on. as soon as possible. 그리고 얘를 줄여서 뭐라 그러냐? ASAP. ASAP. Come home ASAP. 네? 아 기억나? 내가 했었나? 예전에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했어? Come home ASAP. As soon as possible.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있다. 본문 부분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빠뜨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이 정도로 꼽고만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 있는 거 봅시다. 더 스튜던트가 초즈 했다. 잡스인데 뭐 그 얘기 나오네. 뭐 관계사 대시 생략했다. 잡스인데 어떤 잡스냐?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얘를 보고 뭐에 있네? 살아있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근데 시험 내기 딱 좋죠. 인 싹 빼놓고. 됐습니다. 얘 살아있네. 그 다음에 and spent all day with people who 계속해서 관계사가 나오죠? 누가 who had those jobs 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 네, when I arrived she was 뭐 셋업에 대한 얘기 이어 동사란 얘기 하는 거죠. 동사 덩어리다. 그러니까 띵스가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된다. 띵스는 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암만 길어봤자 하면 어디 낀가나? 다리 사이에 낀가나 해야 되죠. Selling them up.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말로 설명하니까 이런 거야. 말로 설명하니까 뭐 구동사의 목적어가 암만 길어봤자 안 한 경우에는 뭐 set 다리 사이에 낀가도 되고 끝에다 넣어도 된다. 근데 얘가 암만 길어봤자 하면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Set up things, set them up. Set up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To start the day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라는 in order to start the day 무슨 용법이다? 부사용법이다. 안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문제 나왔죠. She was kind enough 충분히 뭐 할 만큼 to show me how to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이거 so that 구문 아까 만들어 봤죠. She was so kind that she showed me 시제 일치 해줘야 되겠죠. was kind니까 she showed me 하는 거죠. 그 다음에 why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즐기는 동안 Mr. Han never stopped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일단 while에 대한 얘기 시간에 부사들이 이끄는 접속사니까 뭐 나온다 주어와 동사고 과거 진행형으로 즐기고 있는 중 stop은 enjoy처럼 이란 얘기가 나오죠. Okay, stop to do는 얘가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why 그렇죠.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 목적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내가 참 싫어합니다. 됐습니까? 뭐로 고치라고? 의도라고. 됐습니까? if you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 자꾸 목적어라고 멍청한 것들 여러분들 안 그러죠? 그 다음 만약라면에 대한 얘기 뭐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As many pictures as you can은 possible 쓸 수 있다. 뭐 안 한 게 없네. Yep. 그래서 이게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